이웃날 속삭이는 장난감 집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핫분입니다. 이웃날 시리즈 기존 거랑 새로 나온 것들을 다 합쳐서 스팀으로 정식 출시된 게임이고요. 그러면서 한글화도 정식으로 진행이 돼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섬님이 별로 안 놀라서 덩달아 덤덤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로 솔직히 제가 좀 오버해서 놀리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안 놀란데 조금이라도 분위기 살려보려고. 엄청 무서운 얘기가 시작될 거야. 무서운 거 못 보는 애들은 어른과 함께 보도록 하자. 앤티크 토이 하우스. 즐겁디 즐거운 장난감 집에 어서 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가면 안으로 나아가자. 존댓말했다, 반말했다. 수많은 장난감들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어. 어라? 어두컴컴해. 너 좀 이따 나 놀래킬 거지? 놀래킬 만한 요소가 또 많이 나오네요. 어? 불 켜졌어. 와, 인형이 잔뜩. 할머니 아니야? 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 하지만 인형을 좀 더 보고 싶은데. 그대로 안쪽까지 와. 문 안쪽으로 테테테요. 내일도 와. 다음 날. 시작한다 이거지.
오늘도 와버렸어. 어두워졌어. 아니지, 지금 불이 안 켜져서 그런 거지. 불 켜주세요. 어, 오케이 오케이. 인형 좀 더 보고 싶지만 그 문 안쪽에 더 있는 걸까? 홀린 거지 뭐 이미. 오늘도 와줬구나. 시작됐어. 넌 인형을 참 좋아하는구나. 우리들도 네가 정말 좋아. 많은 친구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자, 들어와. 야, 핫. 됐어. 엥. 안 되네. 지금 안 통하네. 요거 안 먹히네. 비 온다. 응? 나 엔딩 알아버렸어. 느낌 왔어. 느낌 와버렸어. 오기 시작했어. 네. 사실 이 안에 있는 인형은 헐. 할머니가 아니었어. 두려워하지 마. 우와. 활짝 열렸어. 어. 자, 들어와. 들어가도 돼? 표정 봐. 눈을 왜 그렇게 떠? 들어간다. 들어간다. 연출 잘했다 이거. 웰컴.
놀이동산인데? 놀이공원이다. 폴리에어가 조작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다들 너를 기다렸어. 같이 놀자. 여긴 장난감 천국이야. 그럼 이 조작이 얼마나 힘든데, 어? 멈추면 얘가 안 간다고. 내가 눌러야 이렇게 간다고. 얼마나 엄청난 피지컬을 요하는데. 즐겁네. 검은 비가 내려 다 음 날 또 많아졌어. 헐. 조명색도 달라졌어. 라이아나님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와, 인형이 잔뜩. 아, 깜짝. 왜 안 가? 여보, 엄청난 피지컬 요한다니까. 오늘도 같이 놀자. 헐. 저 매달려 버렸어. 좋아해. 좀 더 돌고 싶은 거야. 엄마는 아빠가 걱정하실 텐데.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겠어? 좀 더 놀고 싶은데. 좋아, 이쪽으로 와. 아까 여기 빨간색이었는데. 쫓아온다. 오늘도 엄청 놀자. 바뀌었어.
우우 그래서 여기 있어도 돼. 내가 친구가 되어진다면 정말 기쁠 거야. 즐거워. 이건 좀 이거 그거 아닌가 그거? 그거 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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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이렇게 뛰어가는 말. 뭐야 여긴 어디야? 싶어. 이거 근데 엄청난 거 같아요. 그냥 단순히 옆으로만 이 완전 이제 씌었네 씌었어. 이은날 엔딩이네. 진짜 조작이라고는 왼쪽으로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뭐 선택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탐험하고 뭐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계속 옆으로만 가면서 뭔가 계속 달라지고 그런 연출을 보는 재미. 붉은 비. 묶였어. 붉은 실이 묶여버렸어. 이젠 내 의지가 아니겠지? 쫓아오는 거 봐.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겠어. 뭐가 막 뛰어와. 오. 계속 여기에서 살려고. 좀 신선. 아니 그걸 지 닫는구만 그냥. 쟤 너무 빨리 가서 부딪힌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까 그 전철 아저씨 인형 든 거 아니냐고. 섬님 희애하는 소리 너무 웃겨.
너무 일본 현지인 같죠? 이 입! 손! 역시 예상대로였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엔딩 알 것 같다고. 안에 있던 인형들이 전부 원래 인형이 아니었던 거지, 사람이었던 거지. 얘도 그렇게 인형이 되어가는 거야. 모두가 날 환영할 거야. 팔 떨어졌어. 야, 신상인데 팔 벌써 떨어지면 어떡해. 여긴 친구들이 잔뜩 있으니까. 헬프 헬프 헬프. 그러니까 다 이거 그거다. 그러니까 실제 인형이라기보다 사람이야. 사람이 인형이 된 게 아니라 사람인데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그런 거 아닐까? 영원히 여기서 지내자. 저 인형이 사람이래요. 저도 찾아봤어요. 나는 내가 생각해낸 거야. 찾아본 거 말하지 마. 나중에 다 끝나고 그런 거는, 우 어떻게 얘. 그런 건 이제 다 끝나고 찾아봤는데 이러이런 해석이 있었어요 라고 끝나고 얘기하세요. 아직 안 끝났잖아. 우리는 지금 안 끝난 상태에서 그냥 생각을 하는 거고. 오메 오메. 완전 자아를 상실한 거지. 나 계속 여기 있고 싶어. 장난감이랑 같이 노는 거야. 무척 근사한 장소니까. 이제 안 돌아가. 그러니까 첫날 애를 불러서 그때는 진짜 인형을 보여줬겠지. 응? 그러면서 즐겁게 놀게 하고 다음날 또 놀러 오라고 한 거야. 그러다 아 맞아, 중간에 막 경찰차 소리 났잖아요. 어? 애가 실종됐으니까 실종신고를 해서 찾으러 다니는 거지 경찰차가. 그러네. 야, 이 제작자가 나랑 취향이 비슷한가 봐. BGM 부금 고르는 취향이 비슷한가 봐. 내가 자주 쓰는 부금들이 되게 많이 나오네. 마치 그 진짜 공포라디오를 보는 것 같으네. 요거 요거 아마차 뮤직 팩토리. 여기 음악이에요 이거. 음악만 듣고 어느 사이트 음악인지도 알아버리는. 완전 폐가였네. 폐가 흉가였네.
아니면 애는 애가 여기에 계속 방치된 채로 이렇게 세월이 흘렀거나. 헐, 어느 쪽도 무섭다. 버려진 폐 놀이공원. 여기로 애를 유인한 거구나. 오잉? 뭐야? 없어졌어. 이러면 귀신의 집인 건데, 그냥 홀린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쨌든 재밌네요. 와.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식이면은 사람이 유기한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잖아. 그냥 초자연적인 그냥 그런 거일 거라는 거죠.